국립산림과학원은 친환경적인 산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 작업에 고성능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서 보다 저비용으로 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산림과학 GPD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이나 숲속에서 고성능 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목재수학연구실에서는 이목기계의 개발, 성능 개선, 그리고 작업 시스템,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과 산림 작업 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전의 높은 비용 구조의 생산 방식을 지향하고 안전하고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목 기계화 생산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모두배기 수확뿐만 아니라 숲가꾸기 간벌 수확에 있어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도입된 이목 기계의 현장 적용성과 작업 방법 그리고 매뉴얼 개발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된 기술을 적용한 해당 하베스터와 콤비아드는 목재수확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체인톱 작업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베스터는 나무를 베고 일정한 길이로 절단할 수 있으며 콤비아드는 경사지에서 공중에 가선을 설치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타워야더와 수집한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프로세스가 결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베스터로 나무를 베어 일정한 길이로 자르고 포워더로 자른 원목을 싣고 운반하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콤비 머신 한 대의 장비로 나무를 베고 온전한 상태로 임도나 작업장까지 수집하여 일정한 길이로 잘라 원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통해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산림 자원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별과 저장 등의 최적화 기술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수요에 대비해서 고성능 이목기계 활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산림 작업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이목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목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산림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부족한 노동력으로 임업 현장에서 기계화 작업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임업 기계 장비의 도입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산림 현장에 적합한 목재 수확 시스템 구축과 고성능 임업 기계 현장 적용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임업 기계가 보급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운전원을 양성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목재 수확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